I scrolled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전 지금 모티브 조끼를 뜨고 있습니다. 요거 다섯 개 떠주고 연결을 하고 팔 부분을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제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뜨개를 많이 못해서 다들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계속 이유를 모르겠는데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약을 먹어서 엄청 졸리더라고요. 손도 원래 엄청 부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괜찮아져서 지금 뜨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게 또 괜찮아져서 또 뜨개를 하고 무언가를 하면 또 금방금방 붙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 심심해서 오늘은 조금만 뜨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그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 엄청 맛있는 연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다가 연유를 넣어서 돌체라떼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러그리트입니다. 부클사로 떠주고 있고요. 이렇게 배색을 주는 니트입니다. 부클사로 떠서 배색이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막 수강 신청이 한국만큼 치열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이유가 전공 필수 과목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것들은 시간이나 이런 걸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학교에서 짜줘요.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 뭐 개인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언어 정도? 그래가지고 수강 신청이 엄청 빡세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늘 9시를 기다렸다가 9시 땡 치자마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막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어떤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는 게 뭐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분야 이런 분야로 가려면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 교수님 말씀에 맞춰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진짜 좋으시고 정말 멋있으신 분인데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고 나서 사실 좀 걱정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번 학기도 부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사러 가고 있어요. 여기도 수혜용품이랑 뜨개질 코너가 있어서 잠시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페다르실이 있고 이쪽에는 DMC실이랑 다른 실들도 있어요. 이쪽에는 배약수약실이 있더라고요. 보들보들한 게 너무 취향 저격이라 이 아이를 사가려고요. 오늘 나온 김에 타본을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 얘는 라벤더인데 너무 예쁘죠?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보라본을 사서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문구용품을 사러 갔을 때 사온 실인데 얘는 필 라이트 실이에요. 모헤어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 기모감이 좀 올라오는 실이거든요. 얘는 아크릴이랑 폴리랑 울로 되어 있는 실이고요. 조금 부들부들한데 약간 살에 닿으면 살짝 까칠하더라고요. 근데 모헤어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로 지금 또 다른 니트를 캐스트온 해가지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만큼 떠줬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얘는 스와치를 뜬 건데요. 짠. 근데 이게 한번 지금 세탁을 한 건데 기모감이 되게 뽀슬뽀슬하게 올라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안이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헷갈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실이 한 겹에 6mm로 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6mm로 뜨기에는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두 겹으로 떠주고 있어요. 게이지도 두 겹으로 떠서 맞춰주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실이 이렇게 좀 기모감이 있거나 좀 퐁실퐁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실을 보면 진짜 너무 사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모티브 조끼를 완성했습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옆에 다 요 아이로 떠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코튼 4로 떴는데 그래서 무늬가 좀 엄청 큰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실을 조금 더 얇은 거 써가지고 한번 더 떠야겠어요. 저는 여기 위랑 아래를 그냥 무늬 없이 빼뜨기로만 마감을 해주었고요. 실은 필다르 코튼을 썼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조금 왜 이렇게 똥똥해 보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내년 여름이 가기 오기 전에 한 개 더 뜨면 더 예쁘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조끼를 뜨고 싶었는데 떠봤는데 생각보다 안 예뻐서 요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여름이 오기 전에 두 개 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러그 니트는 이만큼 자랐어요. 무늬도 이제 슬슬 보이고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학교를 되게 일찍 가야 돼가지고 조금 걱정이에요. 사실 잘 갈 거고 잘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새 해가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빨리 져서 9시쯤이면 슬슬 지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적응이 진짜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밤에는 깜깜해지니까 잘 때 불편하진 않아서 그런지 좀 좋았어요. 뭔가 처음 딱 그런 낮이 훨씬 긴 거를 이번에 저는 처음 겪었거든요. 처음에 프랑스에 있을 때 겪어보긴 했는데 그때는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쭉 여기 여름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단점은 밥 먹을 때를 자꾸 놓쳐요. 막 이제 한국은 해가 지면 뭐 저녁을 먹고 약간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가 계속 떠 있으니까 몇 시인지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번에 뜨고 있는 니트예요. 이 아이는 지금 필 봉봉으로 뜨고 있는데 너무 부들부들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필 봉봉 실이 7mm를 이제 기준으로 뜨라고 권장 바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7mm로 떴을 때보다 6mm로 떴을 때가 더 괜찮더라고요. 이게 손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 니트는 소매를 먼저 뜨고 나중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뜨는 니트라 지금 소매를 먼저 떠주고 있습니다. 이 실이 진짜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민사를 입어도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 이 숏팁을 제가 사고 나서 정말 편하게 뜨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숏팁이 소매 뜰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오래 뜨면 물론 손가락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숏팁으로 소매 뜨는 게 훨씬 편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은 니트프로 데님 숏팁이에요. 이거 사기 전에 치아오구를 살까 이걸 살까 엄청 고민하다가 저는 계속 니트프로만 써가지고 일단 이걸로 사봤거든요. 이거 사고 한번 써보고 불편하면 치아오구 사야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다들 치아오구는 역시 치아오구다 하셔가지고 이제 또 조만간 살 것 같긴 해요.